다녀도 되겠나? 안 되겠나? 아니야. 아, 보건소는 다음에 갈라고요. 보건소 너무 늑장 부리다가 늦었답니다. 네? 61번 타고 남포동 가야 돼요. 이제 캉촌님 다음에 찾아오세요. 지금 야방 중이지 않습니까? 터치가 되는데 터치가 잘 안 돼갖고 힘들다. 어우, 좋다. 블랙야크가 뭐야? 언니 없어. 나 혼자 잡아. 근데 이렇게 말해도 목소리 잘 들려요? 아니면 이어폰 낄까요? 빨리.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도 그거 목소리 잘 들려요? 잘 들려요? 업데이트 됐거든요. 아, 우리 집이야. 여기가 우리 집인데. 어, 존나 추워. 바람소리? 아, 바람소리가 좀 심하거든요. 오늘 사실 때가 사실 오늘 뭐하냐면 나도 잘 모른다. 사실 때가 오늘 나 뭐하는지 진짜 나도 잘 모른다. 아니, 주작 아니고 진짜 진심으로 나 오늘 그냥 이때가 그거 그 장소 협찬 받은 곳 있긴 있는데 거기 가서 일단은 되는 대로 하고 그 전까지는 나 혼자 야방하는 걸걸. 나 이때가 솔직하게 그냥 그때 기억나? 그 국제영화제 할 때 국제영화제 했을 때 그렇게 방송할 수밖에 없을걸. 오늘 그래 커플도 개 많은데 가가지고 나도 그 커플 브레이커처럼 다 헤집고 다닐 거야. 이 노래 무슨 노래야? 아, 너무 추워. 근데
어제 어제 화장실에서 세수하고 가지 않냐? 일단 타야 되니까 일단 탑니다. 여러분들 모른 척 하세요. 나 장갑 떨어뜨린 줄 알았어. 개 놀랬네 진짜로.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아니 어제 어떻게 됐냐면은 아 투소 폭소 부킹가 투소가. 아니 어제 내가 새벽 한 시 반에 내가 그거 화장실에서 세수하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비누칠 딱 했는데 갑자기 내가 내 다시 보기 틀어놓고 세수하고 있었거든. 어차피 제 폰 방수돼서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받았거든요. 기훈이 오빠인 거예요. 세수했어 어제. 세수만 했어. 근데 기훈이 오빠인 거예요. 그래서 요새 이렇게 하니까 기훈이 오빠가 그래 내가 그 눈이 안 보여가지고 비누칠하고 있어서 눈이 안 보여서 여보세요? 막 그랬거든. 그런데 갑자기 아 와이라노 평안이 뭐하노? 이런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어? 채수요? 이랬거든. 그래가지고 이때 나한테 뭐 그래가지고 지금 방송 중이다 팡아 이런 거야. 근데 누군지 몰랐었어. 내가 눈이 다 안 보여가지고 그래서 누구세요? 근데 누구세요? 이러니까 막 킹기우이다 이런 거라. 그래가지고 에 오빠 왜요? 이랬는데 니 거박이 일 갈래? 이러는 거라 무턱대고 갑자기. 그래서 내가 갑자기 그 악몽이 떠올라서 미친 거 아니야? 이러면서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딱 끊었는데 미치 이렇게 하면서 딱 끊겼어. 그래서 바로 끊었어. 이 정도부터 가면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아 근데 가고는 싶은데 그 뭐야 가고는 싶은데 그 그때 그 나 술 마셨을 때 복분자 그 마셨을 때 K 오빠 집에서 복분자 마셨을 때 존나 망나니 짓 했잖아. 또 그걸 반복할 것 같아서. 뭔지 알지? 그때 그 짓거리 반복할 것 같아가지고. 알고 있는데. 이미 다고에서 못 가는 거 알고 있는데. 나도 안 간다 그때 전화해서 말했는데. 너네 유혹할 입술남들. 앵들 같은 애. 저 20살인데요. 내년에 곧 21살 돼요. 근데 사실상 22살이거든요? 근데 언제까지 20살이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빠른 년생 취급 안 해준다고 20살이라고 말하길래 요새 20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캥거루같이 생겼다 하시는 분 책음 한번 보여주세요. 역같네. 이번에 그거 봤는데 유튜브에서 캥거루가 자기 집주인이 보고 있는데 집주인의 강아지를 목을 졸라서 후드로 패고 있는 거야. 캥거루가 두 발로 서 있으면서. 그래서 그거 보더니 주인이 화나가지고 달려가가지고 캥거루 원투펀치 한번 때렸는데 캥거루 나자빠졌잖아요. 그거 보고 오세요. 친구들 다 96이에요. 그리고 달력 그거는 지금 알아보고 있어요. 나 지금 와전을 오지게 지킨다고? 무슨 와전? 아 캥거루가 맞고 어이없어 했다고? 나 오늘 사실 내가 어차피 트리 보러 간 김에 거기서 나 혼자 먹는 거 있대가 먹방 해가지고
야시당? 갈라고. 이번 차는 현명한 카페입니다. 다음은 건국 교체로입니다. 와, 저 막 퇴근 시간이야. 이제 부산에 있대, 이거. 부산에 있대, 이거. 지금 지하철 그거 파업 들어가지고 존나 느려. 그래서 난 지하철 안 타고 택시를, 아, 택시. 택시, 이거 뭐지? 이게 뭐죠? 택시가 아니고. 아, 버스. 버스를 택했어. 아저씨 고스톱 치시네. 저기 아저씨 고스톱 치세요. 여기 아저씨도 고스톱 치고 저기 앞에 아저씨도 고스톱 치세요. 나는 검가 마법 하는데. 몰라, 무슨 말, 무슨 소리지. 아프리카 TV? 오늘 이거 언니야 신발 신고 나왔어. 언니한테 맞아 죽을까? 아, 아저씨. 네. 보카시 양말, 보카시. 보카시 양말. 보카시, 보카시. 오늘 있잖아요. 그 집에 있다가. 그때 보겸님한테 보겸님이 제 방에 300개 통팬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500개 통팬 500개 통팬 제가 해드리겠다고 약속을 해서 500개를 타이밍을 놓쳤어요. 근데 딱 들어갔는데 방종하시더라고요. 야, 나 너무 없어 보인다. 근데 오늘 아니 그냥 맞고 치는 소리 듣고 있어.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아저씨가 막고를 치고 계신데 제 앞에서 아니 이어폰을 끼고 이제 막고를 치고 있거든요. 근데 이어폰을 제대로 안 끼웠는지 소리가 밖으로 다 새어나오고 있어요. 아저씨는 지금 이어폰을 끼고 계신데 이게 어찌 된 영문일까요? 진짜로 왜 나는 귀여운. 아니, 이미, 여기는 그냥 부금입니다, 부금. 맞고 부금. 이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맞고 부금을 들으면서 가고 있어요. 아니, 근데. 아저씨 무안하시다 이거. 이어폰 다 끼고 계시는데 가가지고 소리가 새어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좀 그렇다 이거. 가만히 있어요. 내가 가져가라고? 안 된다.
아저씨 들깸 중이셔서 안 된다. 근데 계속 보고 있는데 빠른 대전을 누르시는데 대전 상대가 안 들어와서 지금 대전 못 하시니까 여러분들 빨리 막고 가셔서 빨리 빠른 대전 들어가 주세요. 사람이 없나? 어, 들어갔다 들어갔다. 이제 게임 시작한다. 오늘 남자 꽂을 수 있을까? 이렇게 큰 무망호를 꿈뻑꿈뻑거리면서 이렇게 하면 한 다섯 번만 깜빡거리면 넘어올 것 같은데. 탕이 오늘 사람이네 한 사람 지금 한 분. 야 오늘 가서 오지게 해지고 올게. 엄마가 나 나가는데 이러는 거야. 니 오늘 또 야방하러 가나? 어, 오늘 KNN 촬영. 니 또 가가지고, 어? 바닥에 대놓고 뭐, 바닥에 손 짚고 막 이런 거 이상한 거 하지 마라 했는데, 바닥에 손 짚는 리액션을 생각해봤는데, 드라군밖에 없대? 미국 춤이랑. 그래서 오늘 드라군 할 거예요. 100개마다 계속 드라군 할 거예요. 엄마 계속 보고 있을 거라 했거든요. 아, 이어폰 하나 빼놨어. 기훈이 오빠 왔어요? 오빠 지금 오빠 혹시 KNN에 방송 같이 나올 생각 있으면 나 목요일마다 방송하는데 같이 나오실래요? 싫은 말고. 기훈이 공중파 나왔다가 영정 먹어. 아 근데 내가 이때가 BJ들 중에서 아무도 무행도 오빠들 아무도 그거 얼마 주냐고? 막 한 달에 15만원. 내 옆에 앉는 사람들 전부 다 다른 달이라고 한다. 응? 앞에 아저씨께서 노래 부르고 계시는데. 스님 불경 외우는 소리 아닙니다. 불경 외우는 소리 아닙니다. 지금 귀뚜라미 흉내내고 계세요. 귀뚜라미. 야 웃는 모습 가지고 못생겼다고 하지 마라. 짜증나니까. 앞에 아저씨 한 분. 우리 아저씨 맞고 너무 열심히 치신. 이번 선진 봉신경은 다음 부산진역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투트 한 번씩만 불러보세요. 아니야. 아, 너무 크게 말하지 말라고. 그럼 이건 어때? 너무 크게 말하는 거 싫다며. 이건 어때?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졌어. 어, 곰팡이님께서 300개 너무 감사합니다. 나 여기서 바로 일어나가지고 응?
저기 보이시죠? 약간 그 무한도전, 옛날 초창기 무한도전 했던 거. 저기 버스에서 중심 잡기 한번 해드리고 싶은데 어쩔 수가 없네요. 공공장소에서는. 네. 어쩔 수가 없네요. 안 해도 된다 이런 데서는. 그러면 제 발이라도 보여드릴 수 있어요. 제 발이라도 보여드릴게요. 죄송한데 만 개 쏘면 하고 싶냐는 사람들 제정신입니까? 저는 뉴스 나오기 싫어요. 이번 선수는 부산진 역입니다. 다음은 고건 입구입니다. 너 어디서 내리냐? 방송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의 선을 지키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개상이야? 나 고양이상이야? 개상이야? 여우상이야? 아니면은 원숭이상이야? 아니면은 사슴상이야? 오, 어? 아재 개그의 신님께서도 한 개 생각 감사합니다. 개상이야? 쥐, 나 쥐띠거든요. 쥐띠거든요. 오크상이에요. 열받게 하지 마세요. 부산 대파트. 앞에서 이쁘근 소리 어때? 들려. 버스 한승당? 이번 정류장 고건 입구입니다. 아니 이거 터치 장갑이다. 근데 터치 장갑인데 내가 손가락이 조금 돌아가 있거든. 하도 맨날 그림 그리면서 입시할 때 손가락이 다 돌아갔단 말이야. 이쪽 두 개가 맨날 오른손이 이렇게 연필지다 보니까 이게 돌아가 있어서 여기 잘 안 터치된다. 손가락이 이렇게 돌아가 있다. 약간 이렇게 약간 손가락이 이것도 이쪽 두 개 손가락 보면 엄청 울긋불긋하잖아요. 그게 그런 거예요. 연필 진짜 하도 많이 찍어가지고 왼쪽 손에 비해서 뼈가 더 도드라져 있어. 오른쪽 손이 죄송한데, 네? 박수진 씨 발가락 못 보셨나요? 매니저 채팅 그만 치세요. 씨, 못 보겠으니까. 좀 중요한 때만 매니저 채팅 치던 거. 아, 인터뷰 시민 이름 몰라도 괜찮습니까? 알겠습니다. 박수, 아니요, 죄송해요. 대두팡이 아닙니다. 강수진이에요? 아하. 죄송한데 부산 대파트 멀었나요? 아 감사합니다. 나 그래서 미술할 때 입시 때 이쪽에 엄지손가락에 나는 굳은살 엄청 배웠거든. 내 친구는 이쪽 빡큐손가락에 여기에 굳은살 배워서 맨날 이렇게 물어뜯었어. 항상 나는 이렇게 물어뜯고 내 친구는 이렇게 물어뜯고 물감 묻은 손가락 이렇게 내 친구는 이렇게. 아니 무슨 말을 못하겠다 너네한테. 뭐 하관이 뭐 어떤데. 빡치게 하지 마라. 오늘 쉐딩 두 번 넣었으니까. 아 여기가 영화거든. 여기 조금 내립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저 이제 조금 내리 이제 내려요. 옆에 창문 턱으로 깨주세요 여러분들. 닥치세요. 여기서 안 내려요. 죄송해요. 좀 많이 가야 된다. 우리 할아버지 열심히 치시네. 갖고 뭐 먹지? 남포동에서? 남포동 가거든 사실은. 야 근데 진짜 크리스마스 가봐.
속으로 배를 누르라고. 아직 아닌데. 나 내일 방송 안 해. 내일 서면에 밥 먹으러 가기로 했어, 내 친구들이랑. 드디어 친구가 먼저 연락이 와서 밥 같이 먹자고 그랬어. 설마 나한테 먹고 나서 사달라는 건 아니겠지? 내가 돈을 잘 번다는 이유로? 나 조금 걱정이 되긴 한데,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런치냐 디너냐 하는데 디너라는 거야.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어. 런치는 19,900원인데 디너는 더 비싸겠지. 거의 29,900원 수준으로 할 것 같아. 뷔페 가거든요. 숨겨둔 남친 몰래 안 만나냐고? 나 남친 안 숨기는데. 근데 사실은 오늘 해야 되는 컨텐츠가 있어요. 작가님께서 잡아주신 컨텐츠가 있는데, 그거가 알고 보니까 기독교에서 이렇게 약간 주최하는 거거든요. 약간 원래 막 구세군 이런 거 보면 다 기독교에서 나오는 거잖아. 혹시나 전 남친이 거기서 종소리 울려라 하고 있으면 바로 뛰쳐나올 거예요, 진짜. 진심으로. 저 지역 다 방송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그냥 그대로 뛰쳐나올 거예요, 진짜로. 거짓말 하고. 아니 근데 그게 아니고, 내 전남친이 전도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평소에도. 그리고 페미나치 다른 방 게시판에다가 양팡도 1700개. 나 머리카락 자꾸 이렇게 말하고 있어. 이어폰 줄인 줄 알았는데 머리카락 자꾸 말하고 있었네. 다른 방에다가 슈키 다른 방에다가 양팡도 전남친 그거 1700개 싸가지고 헤어졌다고 하는데, 그런 유언비어 퍼뜨리지 마라. 내가 언제 여캠한테 1700개 쌌다고 헤어지는데, 서로 안 맞아서 헤어진 건데. 그 지효라 글 뭐가 팩트야. 1700개 쏜 거는 팩트지만 나는 아무렇지도 않았다. 내가 데이트할 때 내가 돈을 더 내고 했을지 언정. 나는 그래도 서로에게 마음이 떠나서 떠난 거지. 마음이 떠나니 몸도 떠나게 되더라. 어? 다들 아니하게 할 것이고. 마음이 떠난 게 아니야. 왜 그러세요? 몸이 떠났다는 게 그 몸이 아니지 않습니까? 육체적인 사랑보다는 저는 정신적인 사랑을 우월시하는 여자입니다. 뭘 실수야. 걔 차고 싶노. 깡통 맨키로는 진짜 기훈이 오빠는 많이 맞아야 된다. 어? 저런 말투를 아프리카에 전파시킨 기훈이 오빠 맞아야 됩니다. 진짜 모라카노 탕이 모라카노. 기운이 욕하지 말라고? 참 진짜 정말 서럽네요. 열혈한테 저런 말 들으니까. 진짜 내 열혈인지 아니면 기운이 오빠 팬인지. 기운이 오빠 팬인데 열혈한 팬인데. 어? 기운이 오빠 열혈커든 그래도 좀 높으니까 그래도 만만한 나한테 쏜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서럽네요. 유사 왔었냐 유사와. 저는 기훈이 오빠를 욕보이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솔직히 말해서 진짜 그 기훈이 오빠 그 남매는 너무 성격 진짜 좋아요. 두리 언니도 그렇고.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합니다. 양방씨 당신의 말에 10번, 1000번 더 인정합니다. 여기 어디지? 아니 뭘 깠다고 그러는데 진짜. 나 남포동 가고 있는데.
야, 징글벨이다. 나중에 턱으로 벨 눌려줄게. 누가 원했으니까. 옆자리에서 방송 보고 있어요? 아닌데. 아. 어, 네, 대담에서 내린다. 빠른 추천 한번 눌러봐. 야, 너네 이거 탈 수 있어, 쉐보레. 너네 쉐보레 못하지. 우린 언제쯤 쉐보레 탈 수 있을까? 10개로 톤커플에 감사합니다. 이거를 내가 지금 손가락이 없어서 혀로 내려야 되나? 스크롤을 누가 썼는지 닉네임을 못 읽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런 적 있었는데 화장실에서 그거 손 비누로 씻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 그래서 그거 받아야 되는데 손이 없으니까 그 물까지 닦아야 되잖아. 그 너무 귀찮아가지고 혀로 이렇게 밀어가지고 슬라이드 밀어가지고 받은 적 있었어. 혀로 이렇게 슬라이드 밀고 그 다음에 혀로 그 스피커폰 탁 해가지고 받은 적 있었어. 너 나만 그래? 너네는 안 그러나? 너네는 안 그러나? 나만 그랬어? 살면서 한 번쯤 해볼 수 있는 거 아닌가? 가야지. 안 부서지거든. 와, 사람 개 많다. 이거 잠시만요. 지금 저한테 난관이 있어요. 이 난문을 어떻게 통과해야 될지. 이거 어떻게 통과하죠? 여기로 돼. 뛰어내릴 준비하겠다. 나 그런 적도 있었어. 야, 이 창문 여니까 생각나는데 그거 내가 태권도 학원 다녔었거든. 나 초등학교 때. 근데 태권도 학원 다녔을 때 맨날 봉고차에서 그거 이쪽으로 내렸었거든요. 아파트 내렸을 때. 가지고 은지야 잘 가라 이러면서 그러면은 아내한테 우동생이랬다. 우동생 항상. 저는 근데 그때 당시에 좀 바보 멍청이어가지고 우등생이랑 열등생의 차이를 몰랐거든요. 그래서 우등생이 열등생인 줄 알고 열등생이 우등생인 줄 알아가지고 계속 감장님이 저한테 우등생아 우등생아 이렇게 불렀는데 나는 존나 화냈단 말이야. 그 말 들으면서 가지고 계속 그렇게 우등생이라고 놀리면 여기로 뛰어내릴 거라면서 감장님이 그거 공구차 운전해주셨거든요. 그리고 그 감장님 차에서 맨날 이쪽으로 뛰어내렸었어요. 여기 내 발자국 계속 묻히고. 감장님 어떻게 내리지? 야, 근데 내가 어제 또 유튜브를 찾아봤는데 내 턱을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서 턱에 대해서 좀 많이 살펴봤는데 턱이 삐뚤어져 있으면 발음이 구데기가 된대. 내가 발음이 점점 구데기가 되는 것도 턱이 삐뚤어져 있어서 그런 게 되는 게 아닌가 싶더라. 진짜 진심으로. 어, 잠시만요. 내려야 돼요. 잠시만요. 예. 아, 누나 멀리서 내리네. 아니 근데 여기 존나 멀리서 내렸다고
롯데백화점 여기 있는데 여기서 내리는 건가? 일단은 장갑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장갑이 없어가지고 엄마 장갑 끼고 왔거든. 사실 별로 안 어둡죠? 어둡게 나와요? 별로 안 어둡죠? 이 정도면은 웃고. 우와, 차 진짜 이쁘다. 저거는 무슨 차야? 이거는 무슨 차야? 미니 쿠퍼. 여기 거기잖아. 수용식회, 어려움식회인가, 수용식회인가, 뭐 해가지고. 여기 진짜 한 다섯 바퀴 돌았던 거기네. 아, 존나 추워. 멍멍멍, 멍멍. 멍멍멍, 멍멍. 야, 너네 이런 것 좀 입어라, 진짜. 잠시만요. 야, 진짜 너네 이런 것 좀 입어라. 야, 이거 뭔데? 와, 개쩐다, 진짜. 야, 멋지다, 진짜. 내 남자친구가 이런 거 입고 왔으면 좋겠다. 약간 이거 무슨 허수아비, 허수아비룩 같아, 허수아비룩. 어때? 진짜 허수아비룩. 약간 21세기 허수아비. 인정? 아, 좋아. 야, 근데 내 이렇게 짖으면 동네 개들 다 짖는디. 개 집 앞에서 나 이렇게 짖잖아. 그럼 동네 개들 다 짖는디. 진짜 거짓말 하고. 여기 어디고? 저기 여기가 어디예요? 답을 안 주지. 또 무한하다. 죄송한데 여기가 어디죠? 예? 여기가 어디죠? 여기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런 답을 원한 게 아닌데. 와, 여긴 또 뭐야? 와. 와, 개 이쁘다, 진짜. 이렇게 딱 길을 익혀두고, 다음에, 예? 좋은 사람 생기면 오는 거죠. 여기 보세요. 여기 한정 판매 식당입니다. 여기 테이블 3개 있거든요. 테이블 3개 있거든요. 지금 다 커플이거든요. 한정 판매 식당인 것 같아요, 저기는. 아, 존나 추워. 여기 남포동은, 남포동 근처일 거야. 걸어가야 돼. 좀 많이 걸어가야 될 것 같은데. 야, 여기서 내리는 거 맞았나? 여기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인가? 아, 여기다.